유빈이랑 틱톡 하면서 놀다가 그때 좀 춤을 배우고 같이 좀 놀던 게 이게 그래서 이제 나 춤도 많이 알려주고 우리 종목 선수 중에 춤을 가장 잘 추는 거 진짜. 진짜 잘 춰. 오 진짜인데 보니까. 오 자신감. 진짜. 야 오늘 진짜 겸훈이 없는 게 너무 통탄스럽다. 와 우리 춤대기 펼쳤어야 되는데. 짰을 때 그 춤췄던 것도 다 유빈이가. 급하게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것도 아니, 이제 유빈이랑 같이 연습을 한 거지. 유빈이가 찐 방탄 팬이거든. 오, 찐 아미야. 유빈이 아미라며. 완전 찐 아미야. 찐 아미. 찐 아미야. 그럼 아미 콘서트도 가고 그랬어? 아미 콘서트가 뭐야? 아, 자, 아미다. 아미니까 BTS 콘서트 갔었어. 너도 진짜 못됐다. 이해했잖아. 느낌 이해했잖아, 너. 아, 그럼 넘어가. 야, 솔직히 아미, 나 그때 아미 콘서트 갔었다. 아미 콘서트는 미국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야. 아미 네이비 하고 정확하게 얘기했어. 아미로서 콘서트도 갔었니 BTS? 콘서트 많이 갔는데 진짜 재밌었던 생각나는 일화가 내가 이제 2017년도 그때가 아마 아미 4기 팬미팅 날이었어. 근데 티켓은 이제 성공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오전 운동, 새벽 운동 하면 외박을 주거든. 그날 딱 외박 날이라 내가 티켓 있으니까 아 그럼 아침 운동 끝나고 늦은막히 가서 콘서트 봐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그날 오후 운동이 생긴 거야. 아, 대박이다. 그럼 어떡해. 근데 콘서트 시작이 5시가 좀 넘었는데 오후 운동이 4시에 끝나. 근데 와. 진천에서 고척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가면 끝나겠다. 그래서 이제 와 나 진짜 너무 초조해가지고 운동도 집중도 못하고 와 다리 달달달달 떨면서 나 진짜 아 초반 오프닝? 아 그래 그건 버리자 이러면서 아 오프닝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대표팀이었던 오빠들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태워주겠다고 우와. 하신 거야. 그래서 뒤에 타가지고 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빠들이니까 막 아 빨리 이런 것도 못하고 막 아 지금 차 막혀요? 아 막 이러면서 아 말도 못하고 오빠들한테 마포대교 무너졌냐? 빨리 좀 아 진짜 이걸 우리 방탄이고 오프닝 봐야 되는데 가면서 나는 뒤에서 막 화장하고 있고 운동 막 방금 하고 나왔으니까 콘서트 보러 갔는데 화장을 왜? 원래 팬들은 다 오빠들 혹시 우리 오빠가 날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 예. 그 방탄의 슈가 본명이 민윤기잖아. 민윤기야. 맞아. 그래서 곽윤기 민윤기. 네. 엄청 많이 질문 받아. 곽윤기야 민윤기야 이렇게. 어? 곽윤기야 민윤기 하나 둘 셋. 곽윤기야 민윤기 하나 둘 셋. 민윤기. 우리 오빠야.